봐봐, 봐봐. 이명대 인우! 내 너를 믿었건만 감히 궁녀를 희롱해! 봐봐, 엄마. 모두 오해십니다. 소자의 말을 들어주셨으니 닥치거라! 애초에 궁녀가 어찌 서고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놈이 궁녀와 사통하려고 일부러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이 말이다! 제가 보냈습니다. 대군이 서고에 간다기에 그를 보필하라고 제가 보낸 것입니다. 아바마마께 서고 열쇠를 받아가려 했는데 다음에 다시 와야겠습니다. 그래? 자네가 내어주게. 예, 마마. 가지. 아, 그 지난번에 보니 서고가 많이 더럽더군. 청소할 일을 좀 붙여주게. 예, 마마. 아니다. 그 먼지 많은 곳에서 어찌 책을 볼 수 있겠느냐. 너는 지금 대군을 따라가 서고를 좀 청소하거라. 예, 마마. 궁녀가 청소를 하다 그만 발을 엇디뎌 다칠까봐 도와준 것입니다. 참말입니다. 이는 모두 사고이옵니다, 전하. 아무래도 전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간 제가 해온 것이 있으니 오해하실 법도 하지요. 송구하옵니다, 아빠마마. 이명대군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의 행동을 오해하기 바빴던 세종. 소자의 말을 들어주셨으니 전하께서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아빠마마. 뒤늦게 깨달은 미안함은 세종을 크게 후회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세종은 이명대군에게 사과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는데 전하, 이 시간에 얘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명에게 큰 잘못을 하여 사과를 좀 하러 왔는데 안에 있느냐? 그것이 서방님께선 일찍 침수해 드셔서. 그래. 깨울까요? 아니다, 됐다. 그냥 쉬게 두거라. 대군마마, 어찌 또 이러십니까? 가만히 있거라. 아이참. 이리 오너라. 이명대 인우! 봐봐, 마마. 놀랍게도 이명대군은 오해를 받았던 궁녀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다. 이명대군과 궁녀의 관계가 알려지며 궁은 발칵 뒤집히고 마는데. 이명, 대체 왜 그리한 것이냐? 혹 저것이 널 유혹하드냐? 이 어미에게 솔직하게. 내가 아바마마의 눈앞에서 궁녀와 사통했사옵니다, 어마마마. 그게 진실이고 명백한 사실이옵니다. 결국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이명대군. 그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인사드리거라. 이 나라의 전하이자 앞으로 너의 시아버님이시다. 여종과 귀녀의 품에 쌓여있던 제게 어느 날 새로운 상대가 보이더군요. 감히 품는다는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상대를 취하려면 먼저 궁에 가까워져야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소자도 아침 조례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러십니까, 대군마마? 너도 알다시피 난 이 나라의 적통대군이다. 내 첩이 된다면 그야말로 네 인생은 비는 것이지. 소녀는 궁녀이옵니다. 궁녀가 어찌... 법도를 어기고 기녀도 첩으로 삼은 나다. 궁녀라고 못할 것 같으냐. 첩으로 드리시겠다는 그 약조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명대군은 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궁녀를 탐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 연기를 벌이며 세종을 안심시켰던 것이다. 아직도 네 어린 시절 무관심 속에서 벗어나질 못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선 내 사죄하지 않았더냐? 대답해보거라. 과인은 널 위해 궁중법도까지 어겼다. 헌데 너는 왜 나를 이리 기만하는 것이냐? 기만은! 아바마마께서 먼저 하셨지요. 청령, 그날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명대군은 세종을 이리도 원망하는 걸까? 부자를 갈라놓은 악연이 시작된 건 이명대군이 14살 되던 때였다. 인사하거라. 네 색신이라. 색신? 구야, 그리 빤히 쳐다보면 네 색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 어린 나이에 신부를 맞이했던 이명대군. 그는 그저 아내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다. 하지만 혼인생활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 것이니 울지 마시오. 약속하겠소. 원래 가족끼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감싸줘야 한다고. 갈동요? 그거요? 내 색신이 당연히 우린 가족이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책임감만큼은 연흑아장 못지않은 이명대군이었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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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일어나봐요. 부인, 왜 정신 차려봐요, 부인. 부인. 당장 그 좀 놓거라. 어마마마, 제발, 제발 이 좀 좀 놓아주시옵소서, 어마마마. 아니 된다. 제발 이 어미 말 좀 듣거라. 정신 차리거라. 이 아이는 왕실의 가족으로 어울리지 않는 아이야. 어서 데리고 가거라. 네. 안 됩니다, 아바마마. 제발, 제발 저 아이를 쫓아내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리할 순 없느니라. 제 부인입니다. 제 가족입니다. 조사가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조사가 지켜주겠노라 약속했단 말입니다. 장애가 드러난 남씨는 왕족의 아내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결국 세종은 남씨를 쫓아냈고 이명대군은 강제 이혼을 당해야만 했다. 외로운 어린 시절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겐 병이 있었다.
그런 아이를 어찌 왕족의 짝으로 둔단 말이냐? 그러면 왕족, 왕족! 제가 언제 왕족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까? 왕족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나라에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맞이한 가족도 왕족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빼앗으셨지요. 이 빌어먹을 핏줄은 제게서 빼앗아가기만 했을 뿐 아무것도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왕의 자식이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제 인생이 이리도 후회스럽고 한탄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종은 임영대군과 충운에 휩싸인 여인들을 모두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임영대군의 직첩을 회수하여 대군주의를 박탈하였고, 더 나아가 사가에 강제 연금시키는 형벌을 추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대군의 추문은 계속되었고, 결국 세종과의 사이는 좁혀지지 못했습니다.